산업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저희는 전기로거든요. 고철에다가 전력을 투입해서 녹이는 거예요. 생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분 맞출 때 탄소를 써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넘어가면은 올해 일한 만큼 좀 더 보람이. 국내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백업놀이나 원자력 쉘이나 유일하게 만들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내화물 업체에서도 부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납품한다고 하면 내화물 업체 내에서는 탑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만큼 저희가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개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강 공장에서 넘어올 때가 표면 온도가 한 700도가 됩니다. 700-800도가 그거를 다시 가열합니다. 안에서 네, 다시 가열해서 1230도를 만들어서 꺼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확인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만큼 제품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환상에 보시면 이게 피니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제 다이로 누르면 이게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킹 홈을 넣어서 제품을 치수에 딱 맞게끔 나오게 할 수 있게. 열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을 때 이제 보람이 좀 많이 느끼는 편이고. 힘들 때는 맨날 힘드죠. 지금은 배운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배워서 여기서 최고라는 닉네임을 한번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주단조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업화된 그 공장이나 플랜트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가장 기초적인 것,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급한다. SMR,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서 그 납품하는 그런 걸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작에 들어갈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한 이제 준비들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